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북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마인크래프트를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인크래프트 거북시티 1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시작하자마자 앞에 주민마을이 있어요. 와, 주민마을에 지금 우리 골렘 친구랑 주민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저만의 집을 만들어야겠죠? 저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마을이랑 붙어있으면은 좋다고 했으니까 여기 바로 옆에다가 땅을 조금 다진 후에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건축할 때는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조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로 땅을 좀 메꿔주시고 공중에서 보니까 땅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한번 다 제 마음에 들게 깎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쁘게 깎아준 다음에 여기에 일단 제 얼굴로 된 집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뭐야, 깜짝이야. 아니, 크리퍼, 아니 아침인데 왜 여기 있어? 제 얼굴은 굉장히 간단해요. 흰색이랑 검은색 양털만 있으면은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털 검은색 양털이랑 흰색 양털 준비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네모나게 일단 땅을 한번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입을 만들어 줘야겠죠? 오, 아니 이렇게만 봐도 벌써 제 캐릭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아주 해맑게 웃고 있는 제 캐릭터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여기를 다시 양털로 메꿔주시면 돼요. 와우, 아주 간단하게 제 캐릭터 집이 완성됐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곳은 다시 흰색깔 양털로 가득 채워줍니다. 뭐야? 지금 집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안에 들어왔는데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이 가운데에다가 문을 달면은 조금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여기 아래에다가 땅굴을 파서 나가는 길을 만들도록 할게요. 오케이, 됐다. 사다리를 준비해 주시고 사다리 쩍쩍. 오케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저의 얼굴집 벽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약간 안 보이게. 오케이, 나이스, 완벽해. 돼지 안녕. 돼지야, 비켜. 무거워서 문이 안 열리잖아. 아니, 돼지가 지금 문을 막고 있어요. 일단 밀어주시고. 오케이, 좋았어.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아주 출입구까지 완벽하게 집을 만들었습니다. 깜짝이야. 이렇게만 보니까 뭔가 조금 심심하죠? 그러면은 이제 저의 거북시티는 제 유튜브 채널이랑 똑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유튜브를 많이 도와준 친구들을 한번 소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허기워기. 허기워기가 제 채널에서 아주 많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허기워기 동상을 한번 저의 집 옆에 경비를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라 만들 여기 허기워기 동상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생겼군요. 허기워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란 색깔 블럭이 필요할 것 같고요. 파란 색깔 블럭이랑 빨간 색깔 양털로 모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흰색 검은색은 방금 집 만들 때 사용해서 있고 노란색 양털까지 모두 준비 완료. 집 옆을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땅을 쭉 밀어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크리에이티브 모드라서 건축하기가 완전 편합니다. 야, 다 밀어. 좋아, 발바닥부터 조그맣게. 오, 이 정도 크기면 될 것 같죠? 발바닥 슉슉슉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허기여기에 몸통 한 칸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상해서. 오케이, 허기여기 다리도 만들어줄게요. 허기허기가 약간 털이 많으니까 이렇게 털처럼 중간중간 듬성듬성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오케이, 좋았어. 허기허기 이 정도면 됐겠지? 일단 바로 몸통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짝 이상한데? 여기도 한 번 더 메꿔줄게요. 여기 여기 몸에 있는 리본 한번 만들어주시고. 오케이, 리본 완성. 아, 이거 허기 허기가 약간 완성을 해도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질 것 같죠? 확실히 건축이 진짜 어렵습니다. 다음 허기 허기의 팔까지. 허기 허기 팔 어떻게 생겼어? 허기 허기는 이렇게, 오, 장갑 같은 걸 끼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은 인사하고 있는 귀여운 팔. 허기 허기 손이, 어? 손에 약간 열쇠? 지금 이거 열쇠를 표현한 건가요? 마찬가지로 와우. 인사하고 있는 허기 허기 지금 대충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얼굴, 얼굴이 중요해요. 얼굴이, 얼굴만 잘 지어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허기 허기의 동물 같은 얼굴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입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아, 이게 뭐야? 뭐지? 아니 이거 허기 허기가 아니라 뭔가 귀엽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 허기 허기가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호, 그래도 조금 비슷한 것 같죠? 완성! 싱크로율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허기 워기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만든 이 작품을 보고 허기 원씨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의 얼굴 집 안에 인테리어를 한번 할게요. 들어가요, 들어가. 오, 뭐야 뭐야! 아니, 문서가 너무 많잖아. 제가 지금 크리에이티브 모드라서 공격을 안 당하고 있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집 안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몬스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허기허기를 소환해서 안에 있는 몬스터들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허기 도와줘. 어라? 허기허기 제발 여기 있는 몬스터 좀 잡아줘. 어라?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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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니 뭐해 뭐해 뭐해. 제가 지금 허기워기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허기워기가 도와주지는 않고 그냥 돌아만 다니고 있네요. 그렇다면 잠깐 검을 소환해서 집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가줘 빨리. 여기 우리 집이란 말이야. 허기워기도 공격해주시고. 근데 허기워기 조금 기괴해요.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오케이, 허기허기도 없앴고 집까지 청소를 깔끔하게 끝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집에 랜턴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창문을 쑥쑥쑥쑥 아주 밝게 만들어주는 거죠. 좋았어. 창문 옆에는 제가 준비한 파피 플레이타임의 허기허기 인형이랑 파피 인형 이렇게 두면은 간단하게 인테리어 완성! 다음에 계속해서 2화 3화에서 추가적으로 더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거북시티 1화는 제 캐릭터 얼굴로 만든 저만의 집과 제 집 옆에 경비 역할을 해주는 허기허기 동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럼 이번에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